오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입니다. 이 그룹을 언급하게 된 게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사실 이 그룹에 대해서 저는 좀 사연이 있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 영상 때문인가? 아닌가?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시끄러운 일도 있었고, 제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일본의 힙합 그룹 나메다루마즈 그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 뮤직비디오가 아까 낮에 올라왔더라고요. 올데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일이 좀 커졌죠. 유튜브상에서는 이 멤버인 그 베사이쿠시의 그 아웃로우라는 그 뮤직비디오가, 저는 이제 처음에 뭐 힙합은 워낙 뭐 샘플링이 워낙 많은 작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일처리가 말끔하게 되어지지 않았고 굉장히 좀 유튜브에서도 반응이 있었고 한국 힙합 커뮤니티에서도 막 반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얘기를 잠시 해보자면, 그때 막 일본인 구독자분들 뭐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뭐 DM이든 댓글이든 막 메시지가 많이 왔어요. 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기 때문에 마치 뭐 저한테 약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약간 이런 식의 약간의 좀 조언 같은 얘기들을 막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뭐 저는 보시다시피 잘 지내고 있었고, 물론 국가적으로 생각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막 기분 나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잘못된 거 잘못된 거고, 저는 어쨌든 힙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튜버기 때문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면서 뭐 언급했던 아티스트들 중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막 그랬던 사람들도 있죠. 솔직히 얘기하면 뭐 뭔가의 죄를 저질러서 막 그랬던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미국 힙합의 아티스트들은 아시다시피 뭐 갱스터 래퍼, 뭐 갱 출신의 멤버들이 뭐 워낙 부지기수였고, 사실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막 놀라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막 놀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힙합 아티스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뭐 미국 힙합을 보면서 익히 알고 있잖아요. 다 거리의 삶을 살았고 거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 그 배경이 단지 뭐 미국이 아니라 일본인 것일 뿐이지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뮤직비디오를 시청을 하려고 해요. 뭐 저의 뭐 개인적인 사심을 담아서 이 뮤직비디오를 찍는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뿐이지 저의 뭐 감정적인 얘기를 막 하고 싶은 생각은 그렇게 없어요. 이분들의 뮤직비디오는 항상 그 특유의 무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메다루마즈의 All Day 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사실 이분들이 그 뉴스에도 난 거를 봤어요. 일본 언론에 나온 것도 봤고 전 알고 있습니다. 약간 그 유튜브에서는 제가 언급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사에 많이 적는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아이 배경이 일본이 아니라 해외로 간 것 같아. 저희가 유럽인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대한 곳에서 촬영을 한 거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분들 뮤직비디오는 그 특유의 무드가 있어요. 가사가 생각보다 좀 시적이고 서정적인 가사들을 많이 쓰고,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정적인 느낌을 많이 보여준다는 거. 생각보다 이들 음악들 생각해보면 이렇게 막 턴업 시키는 음악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 특히 뭐 베스 아이쿠시 이분 같은 경우는 랩 스타일이 굉장히 경박보다는 엇박에 랩을 하는 약간 옛날 올드스쿨 래퍼들 스타일을 많이 고집하는 것 같아.
음악은 역시나 소울풀하네요. 이들 음악들이 약간 그런 바이브들을 담고 있는 음악들이 많았죠. 아, 이분도 그 언론에서 봤어요. 그 Supreme Nike ACG 콜라보 우리 입고 계시네요. 재밌는 건 저는 이들이 뭐 어떤 출신인지도 여러분들이 알려줘서 알아요. 그래서 뭔가 러프하고 러한 거친 약간 그런 느낌들을 이제 비주얼적으로 많이 봤는데 생각보다 이분들의 가사는 굉장히 부드럽고 서정적인 무드를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배경이 어디지? 네덜란드인가?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소프란 음악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막 건축 양식과 이런 게 나오니까 이분의 댓글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 델타 나인 키드라는 멤버분이죠. 제가 봤을 때도 이분 언급이 많은 걸 보니까 제가 외국인인 제가 들어도 뭔가 딜리버리나 뭐 랩의 플로우나 이런 느낌들이 이 세 명이 가져다 준 벌스들이 제각각 개성 있죠. 저는 이분의 벌스가 좀 돋보이는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부드러우면서 타이트한 플로우들을 잘 만드시네. 야. 확실히 막 그 거리에서 만들어주는 어떤 음악적인 무드 있잖아요.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이 배경이 너무 소프트한 이 곡의 무드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좀 제가 유튜브에서 보면서 놀라운 거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뭐 음악적인 부분이나 음악 외적으로도 화제성을 많이 갖고 있는 팀이라서 그런지 다른 뭐 제가 일본 힙합 래퍼들 뮤직비디오 뜰 때 체크를 하는데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진짜 빨라요. 잘 봤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알겠어요. 이분들이 뭐 음악적인 요즘의 트렌드나 유행이나 이런 거와는 달리 그냥 나만의 태도, 곤조가 있고 자신들만의 개성, 심지어 패션까지도 뭔가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점이 저는 인상 깊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런 게 힙합 아티스트들한테는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음악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트렌디한 음악 물론 좋을 수는 있겠지만 트렌디한 음악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죠. 또 다른 유행에 밀려서 사라지기 때문에 힙합 아티스트들은 자신만의 음악적인 태도, 개성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가사는 서정적이고 소울풀함이 있고 그리고 가사에서 늘 한결같이 얘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의 음악을 통해서 자신들이 얘기하는 메시지가 한결같다 이 말이에요. 뭐 다른 미국 래퍼들이 뭐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명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든 고부마다 돈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분들의 어떤 뭐 음악 외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저는 그런 거를 다 차치하고라도 음악적인 느낌을 봤을 때는 아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팀이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알고 있던 일본 힙합 있죠. 요즘의 일본 힙합 말고 오래전에 알고 있던 옛날 오스쿠 바이브가 있던 일본 힙합의 느낌이 가장 맞다 있는 음악을 하는 팀이 이 팀인 것 같아. 그래서 가끔 이분들의 음악을 들으면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일본 힙합 들었던 아티스트들의 어떤 느낌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옛날의 지브라나 뭐 부다 브랜드 뭐 이런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퓨처샥 레코드 이런 거 있었을 때 저는 그때도 아직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좀 흥미롭게 보고 있다. 예, 요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